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경상수지적자, 예.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이런 경험할 때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원화가 고평가돼가지고 세계여행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두 달 동안에 쌓인 무역적자가 작년 전체 기간의 50% 정도 되는데 정말 괜찮냐.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딱 사설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는 여행객들일 겁니다.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추락했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이제 고평가됐으니까 싸게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죠. 해외 여행객이 폭증하면서 여행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1월 중에 여행 수지가 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년 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1년 전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코비드 상태였으니까. 여행 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적자 폭을 키워서 1월 중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달러 적자를 내면서 월 단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외환위기 때를 기억을 했거든요. 그때도 원화가치 이런 고평가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3월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228억 달러, 69일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액인 478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했다. 작년과 달리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대외 거래를 합친 경상수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를 내서 월별로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억 달러가 바로 여행수지 적자다. 연간 여행수지 적자가 작년의 3배인 240억 달러 수준까지 폭등할 것으로 본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거든요. 무역수지는 조절할 수 없더라도 여행수지 적자라든지 에너지 수입 비용은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써야 되는 거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이렇게 펼칠 때 돈을 버는 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돈을 쓰는 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완급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야겠죠. 네. 경상수지를 방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97년도 외환위기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촉발됐지 않습니까? 예. 경상수지가 누적되면서 뭐죠? 이게 터져버린 거죠. 그 뭐 저는 본능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해외 송금이 5만 불까지 됐거든. 증빙 서류 없이. 이걸 10만 달러까지 올린 겁니다. 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타이밍상으로 지금 할 필요가 있나 이야기. 조금 모든 게 안정적일 때 이런 조치를 취하면 안 되냐. 이게 기획재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해외 송금을 연 10만 달러까지 신고 안 하고 내보낼 수 있다. 이게 2월 11일 날 내릴 조치거든요. 이걸 딱 접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큰 돈을 아낄 수야 큰 돈을 아낄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나서 저는 5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올리는 것만 집중한 게 아니고, 아, 이 관료들이 지금 상황이란 것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구나. 환란 때도 강경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봤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겁이 많죠. 용감하게 보이지만 항상 망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사업체 같은 경우는 고정비 절감을 위해서 뭐 온갖 난리법석을 다 뜰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만 말이죠. 증빙서류 없는 해외 송금 안도를 5만 불에 10만 불까지 늘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10만 불을 늘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 비용이라도 뭡니까? 1억 불, 2억 불 줄이려고 하는 캠페인도 벌리고 내복 입기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을 진작 나왔어야 되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1372억 불이니까 2021년 기준이니까 그 사이에 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2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클 겁니다. 10%만 여러분들 절약하더라도 15억 불, 14억 불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쓰는 것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버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5년 동안 개판 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동안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제로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한 마이너스 1.1%가 플러스 1.1% 그렇게 됐죠. 문 정부 법인세 올린 이후에 외국인 설비 투자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크게 폭이 내려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죠. 한국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올린 이후에 외국인 설비 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거 보고 정신들 차려야 되는 거죠. 31억 8천 불 정도 적자가 난 겁니다. 다른 나라 수보다 압도적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기라는 것이 그냥 크게 빵파를 울리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 내 이야기는 씀씀이를 좀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잡는 건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